어떤 한 분야에서 선구자가 일단 돼야 되고요. 그래서 남들이 전혀 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. 현재 이제 나노과학기술 분야를 지난 25년간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연구하고 있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노소재들을 합성하고 광촉매, 연료전지 촉매 같은 그런 또 에너지 환경 분야에 이렇게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선두 과학자가 되었습니다. 계속해서 꿈꾸는 아직까지 청년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뭔가 하니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입니다.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.